여러분은 지켜주고 싶은 최애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아직 없다면 오늘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질 유발 캐릭터들을 탐구해보는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화룡입니다. 비록 주군인 오나천왕은 지키지 못했을지언정 많은 팬들의 마음속 한자리는 지켜낸 치명적인 호위무사 화룡, 바로 만나보시죠. 화룡은 천왕과 왕후를 지켰던 경력답게 뛰어난 무술 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특급 봉술, 프로펠러 아니죠, 곰봉 맞습니다. 용세 저리가라 하는 현란한 봉스킬을 보여주고 있죠. 힘센 오만군단장도 한방에 제압하는 우리 화룡 클라스. 곰봉만 다룰 줄 안다면 경기도 오산, 타용마왕 시절을 보면 검술도 꽤 뛰어나죠. 게다가 공중제비 스킬까지, 이 정도면 월드클라스 무사? 가면을 쓰고 탐욕마왕으로 활동하던 그가 처음으로 얼굴을 제대로 드러냈을 때 뭇 독자들은 저도 모르게 감탄을 터뜨렸다는데요. 시간이 흘러 희망의 화원에서 다시 등장한 화룡, 잠시 독자들은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분간을 못했다고 하죠. 무시무시한 파수꾼조차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그의 미모, 아마 화룡은 어릴 적 돌잡이 때 독자들의 심장을 잡고 태어난 게 분명하네요. 그의 완벽한 외모에 한 가지 단점을 굳이 찾자면 아마 눈 밑에 찍힌 낙인 아닐까 싶은데요. 얼굴의 낙인처럼 그에겐 지워낼 수 없는 과거가 있는데요. 주군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운 얼굴을 숨기고 악당으로 살기 시작하였죠. 누군가 빠져나가 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보석처럼 빛나고 영롱한 것들로 채우려 하였습니다. 현재 기억이 모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크나큰 죄책감, 그래서인지 근심 가득한 표정을 자주 짓고는 하는데요. 샤오 말대로 이제 조금은 슬픔을 내려놓고 얼굴을 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화룡의 빛나는 매력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비록 어두운 과거가 있긴 하지만 그에겐 천개의 호위무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입덕 모먼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